해외에서 초대형 물고기를 잡는 이색 낚시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오, 낚시 좋아하지. 여유 있어. 누들링이라 불리는 이 낚시법은 20kg에 육박하는 대형 메기를 잡기 위한 것으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해괴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릴은 넘치지만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누들링은 어떤 낚시법일까요? 맨손으로 낚시한다. 맨손으로? 컴온 컴온! 미끼질. 아니야 아니야 생각한다 이거. 아 애매한 거. 완벽하진 않나 봐. 아. 그러니까 손이 미끼다 이렇게. 그렇죠. 손이 미끼다. 정답입니다. 아! 너무 쉽게 맞췄나요? 와. 사람의 팔을 미끼로 물고기를 잡는다. 야, 정답입니다. 쇼킹하다. 누들링은 메기가 사는 굴에 자신의 팔을 집어넣어 유혹한 뒤 메기가 팔을 물면 바로 꺼내 올리는 낚시법인데요. 초대형 메기에게 팔을 물릴 경우 물 밖으로 꺼내는 과정에서 팔이 찢어지거나 손가락이 물려 잘려나가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걸 하네. 그야말로 맨손으로 월척을 낚는 손맛에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지만 이 같은 부상의 위험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누들링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화면이 있나 보다. 팔토시를 줘야 되겠네. 팔토시를 갖다 줘야겠어. 누구야? 와 정답! 와! 이렇게? 우와! 눈 왜 이렇게 커? 너무 커! 그쵸 이렇게 딱 정답? 네. 아가미! 입으로도 넣고 아가미 넣었네. 와 저게 괜찮아 근데? 아, 마법소사! 안돼 안돼. 다음 문제입니다. 미국의 유명 다이어트 코치 켈리앤 페트루치가 개발한 뒤 기네스 펠트로 코비 브라이언트와 같은 스타들이 애용하는 다이어트법이 있는데요. 다이어트법? 이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피부 건강에도 좋으며 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복감을 견디기에 탁월해 하루 최대 6잔까지 마시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6잔? 미국 스타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마신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골 육수 정답입니다. 페트루치 코치는 일주일 중 이틀간은 단식을 하며 사골 육수만을 마시고 나머지 5일 동안 탄수화물과 설탕이 없는 건강식단을 섭취할 것을 권했는데요. 그녀는 다이어트들에게 가공식품을 모두 끊고 사골 육수 다이어트를 하게 한 결과 체중 감량은 물론 여드름이나 만성 두통, 관절염과 같은 질환까지도 치료됐다고 밝혔습니다.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또한 3년간 자신의 식단에서 사골 육수는 필수품이었으며 훈련과 회복에 있어 큰 작용을 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네. 다음 문제입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 옥타비는 허리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입원할 엄두를 못 냈는데요. 그러던 중 일용직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지원해주는 서울형 이것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서울형 이것 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14일 동안 119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서울형 병가! 병가. 유급 병가! 병가 지원 제도! 됐어! 정답입니다. 어렵다. 아이고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 정답입니다. 휴가가 아니고 인정은 없었어. 입원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주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결혼식에서 단골 축가로 불리고 있는 노래들 중 사실은 결혼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곡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곡을 탄생시킨 작곡가마저 축가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신혼부부에게 어울리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사랑 노래와는 거리가 먼 이 곡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재밌는 문제다. 아니야? 정답. 해봐. 지금 이 순간. 정답입니다. 2004년 뮤지컬 지킬의 라이드가 한국에 초연되며 널리 알려진 이 곡은
지킬 박사가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실험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로 노래를 마친 뒤 박사는 악으로 가득 찬 하이드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곡의 멜로디는 너무 좋지만 노래에 담긴 전후 상황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와 같은 가사로 인해 결혼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곡이라고 합니다.